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제 4주 동안 영원, 거룩, 그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목사님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딱 나오는 감탄사가 이거였습니다. 어우, 네. 네. 순간적으로 나오는 건데 동일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니까 뭔가 어렵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그 AI 있잖아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룩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할 때 회중들의 마음을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예화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거룩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할 때 청중의 마음을 가볍게 열어줄 수 있는 예화는 아주 유용해요. 거룩함이란 주제가 무거울 수 있으니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예화를 통해 청중이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벼운 예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소개해줬는데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AI도 거룩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말씀을 전하는 나조차도 거룩을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거룩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는요. 엄숙하고 무거운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은 언제나 빨간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어른들한테 진짜 혼나요. 경을 친다 그러죠. 진짜 예끼놈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올라가면 안 되고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고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고 청소하시는 분도 거기 올라갈 때는 진짜 덜덜 떨면서 올라가던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위에 뭐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거룩하니까. 거기에 다른 책, 교과서라도 먼저 올려놓으면 큰일 났어요. 저는 분명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신앙의 배경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거룩하면은 뭔가 엄숙하고 무겁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뭔가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이 나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거룩의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거룩을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세상과 뭔가 구별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워요. 차라리 세상 밖에서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살면은 거룩하기가 차라리 좀 좋을 것 같은데 교회만 와도 제법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그 가치와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좌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정말 그 정도의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룩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단지 죄 없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단지 죄 안 짓고 뭔가 세상과 다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랄 만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4주간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 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바라봐지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이 레위기라는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가장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드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보면은 아,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읽었던 데인데 처음 읽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사실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세세하게 아주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살라는 지침은요, 그래도 뭔가 구체적이니까 알만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이게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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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가세요? 그저 이게 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천사들에게 날개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날개 둘러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것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다른 날개 둘러는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수치를 날개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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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했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당대에 그만큼 정결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자 대번에 바로 느껴지는 게 자신의 부정함이에요. 아, 내 입술의 부정함으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저는 이 장면이요 그저 공포에 떠는 장면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경외감에 압도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거룩은 종종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서 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민수기 18장 29절에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대상 16장 2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6편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4장 11절에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것을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18세기의 미국 영적 대각성의 그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룩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거룩에 대한 이상한 개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 마치 거룩이 우울하고 시무룩하고 까다롭고 재미없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거룩은 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달콤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거룩은 모든 다른 아름다움보다 훨씬 높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이다. 신성한 아름다움이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이에요. 얼마 전 금요성령 집회 때 에즈베리 대학의 김삼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난 부흥의 현장을 나눠주셨어요. 그 부흥의 현장에 교수님이 딱 들어섰을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어. 그 교수님의 표현이 참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 교수님은 심지어 선교사로서 사역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 나오는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거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러니 이전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밖에 안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발만 딱 들이면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장면을 나눠주셨어요. 오죽하면은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업을 쉬고 그 한 무슬림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 다 수업은 안 하는데 가서 5분만 그 자리에 있다가 넌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5분만 가 있어라 하고 그 청년이 5분을 딱 가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5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1시간 반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나중에 그 청년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고 그냥 그 자리에 1시간 반을 그 장면을 보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학생을 자기 연구실로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 목도한 거예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봤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심지어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조차를 우리가 잘 담지 않고 살아요. 거룩은 그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지만 내가 거룩함을 사모해야 한다든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룩을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은 존재로, 그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부패한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거룩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시며 바라볼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눈이 갑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가끔 이제 미술 전시회를 갑니다. 사실 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문외한인데 이렇게 가끔 가요. 가끔 가는데 이렇게 작품들을 쭉 보다 보면요, 어떤 작품을 볼 때는요, 뭔지 모르겠는데 눈을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한참 서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우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저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아름답기에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아름답기에 바라볼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아름다움을요,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중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거룩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은 사실 거룩이라고 할 만하기에는 큰 오점이 있죠.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런 다윗이 거룩과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는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 그가 그런 치명적인 죄에서 완전하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시편이에요. 지금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왜 그가 그렇게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친밀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 거룩을 아름답게 여기고 바랄 만한 소망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다윗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로 명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할까요? 그도 거룩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명령하는 것만 아니라 그 또한 소망했던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게 거룩과 무슨 상관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니까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저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버린 것들은요, 버려야지 버려야지 애써서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다 배설물과 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버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아름다움 앞에선 자신이 가졌던 그 세상에 훌륭하다고 했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저 배설물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거룩을 소망한다라는 거 사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죄성이 거룩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거룩을 바라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룩의 그 아름다움을 담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시내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주야를 함께 있었어요. 그 거룩하신가 영광을 간접적으로나마 마주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아름다운가요? 네, 아 갑자기 어두워지시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아름다워져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마주한 자의 얼굴이요, 거룩거룩을 마주할수록 우리가 얼굴이 근엄해지고 진지해지고 무서워진다는 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돼요. 기쁨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출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마주한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형상,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 소망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담게 돼요. 사람은요, 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그게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옛날 영국에서 감리교 부흥 때가 그랬고요, 그 웨일즈 부흥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랬어요. 에즈베리 대학의 학생신문인 그 에즈베리 컬리지언 편집자 알렉산드라 프레스타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자는 부름에 적어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 엎드렸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냈습니다. 중독과 교만, 두려움, 분노, 쓴뿌리를 고백하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부흥 기간 내내 단상 위와 강대상에서 섬겼던 데이비 토마스 박사가 한 힌두교 배경의 학생이
그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학생이 설교나 회개에 대한 기도 시간도 아니었는데 강대상 앞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토마스 박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삶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을 마주할 때,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저 자신을 볼 때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인 저 자신을 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저 자신을 보니 어쩌면 이렇게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지, 내가 이 왜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나, 이런 후회감이 들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싶은데,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저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증인으로 서고 싶은데 이걸 어찌해야 하나,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붙잡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진정한 소망으로 붙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붙드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하고 싶습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거룩을 소망으로 품게 되었고요. 소망으로 품을 뿐 아니라 결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명령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을 향한 소망이 그저 거부감을 느끼고 버릴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붙들기를 바라는,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안에 주 임재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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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거룩하다.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심지어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을 멀리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거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거룩을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거룩의 회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속임과 왜곡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거룩에 대한 그 왜곡이 있습니다. 주님 사탄의 심어내온 거짓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을 바라볼 만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부담스러워하고 주님 오히려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거룩에 대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거룩을 도외시하고 증언하셨던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거룩에 놀라시는 내가 그 능력이 회복되기 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룩의 회복을 바로 가로막는 주님 사탄의 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거룩은 어려운 것이라고, 거룩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우리가 모든 이 거짓된
그 사단의 속임과 참소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거룩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고 거룩을 진정으로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붙들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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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붙들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붙들어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거의 거룩이 정말 바람하는 아름다움으로 누여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심의 그 아름다움이 오늘 회복되는 은혜로 가라앉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주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거룩의 능력에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덕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나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 거룩을 향한 소망과 주님 거룩을 향한 놀라운 주님 갈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